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 게임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2조 클럽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연 매출을 보게 된다면 1조 1,400억 원으로 아직까지는 두 배 정도 추가적인 매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올해 내놓을 신작과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봐서는 업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카카오 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로 굉장히 큰 이 돌풍을 보여줬었고요. 하반기에도 RS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흥행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오딘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전 등록자 수만 이미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현지에서도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오딘과 같은 MMORPG 신작이 없는 만큼 굉장히 큰 기대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그 어느 게임사보다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연 매출 2조 원의 벽을 넘어섰던 기업이 넥슨과 넷마블, NC소프트 등이 있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도 올해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콘텐츠 관련해서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K-콘텐츠뿐만 아니라 관광 대책까지도 동시에 발표가 되면서 한국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조금 좋은 부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기준으로 124억 달러였던 K-콘텐츠의 수출액을 27년까지는 25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라는 발표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기준 1천만 명 정도였는데요. 2027년까지는 3천만 명까지 늘려보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콘텐츠를 먼저 보게 되더라면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쪽에 조금 추가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제시하겠다라고 합니다.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도 5년간 2천 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해서 콘텐츠 부분도 추가적인 강화를 나서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관광객 쪽으로 보게 된다면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 가능 기준인 현재 1회 최소 거래액이 3만 원을 절반으로 낮추고 또 사후 면세점 도심 환급 1회 구매액 한도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나와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소식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IT용 OLED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으로 지난주에도 OLED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증착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공급 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는 일본의 캐논 토키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캐논 토키의 증착기가 한 대당 최소는 1조 3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8천억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수입해와야 되는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규모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해당 가격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캐논 토끼와 함께 손을 잡게 된다면은 전체 투자 규모의 4분의 1 수준을 차지하는 만큼 가격적으로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다른 업체에는 또 다른 옵션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선익 시스템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선익 시스템은 LG 디스플레이의 국내 협력사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의 공급망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부담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렇게 증착 장비와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HB 솔루션과 25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장중에 변동성 나올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익 P&E 소식인데요. 원익 P&E가 일본계 중국 배터리 기업인 엔비전 ASC와 배터리 제조 장비 공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R&D용 충방전기 사이클러를 공급하고 있는 원익 P&E인데요. 이 ASC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글로벌 완성차에도 배터리 공급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4월 15일까지 프랑스 공장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장중 변동성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